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효근 스텔스 솔루션 대표이사님 모시고 우리 해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해킹의 시즌, 연말 정산을 가상해서 서류 다운로드를 맨날 받게 해서 유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번에 그 방어적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궁금한 거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뭔가 얻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전문가로서 내가 가서 당장 북한 해커 걱정되니까 당장 뭘 하라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네. 되게 난감한 게 제가 이제 가서 뭐 하려고요. 예. 보통 이제 해킹 그러면은 되게 엄청난 뭔가 그리고 해커 그러면 되게 두려운 뭐 예를 들어서 상해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일 것 같지만 아이디하고 비번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디 비번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이디 비번 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어디다 적어놓기까지 하면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서 적어놨다고 말을 안 하는데 그거 한번 털리면 저는 다 털려요 그거. 근데 그걸 또 다 바꾼다는 게 또 쉬운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보안과 편의성은 비대칭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커에게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에게 익숙한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틈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비밀번호를 쓰는데 인터넷 아이디를 쓰는데 우리 집에서 쓰고 어디서 쓰고 내 거에서만 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PC방에 들어갔어요. PC방 컴퓨터에다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약에 쳤어요. 그러면 그 로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내 거를 밖에다가 오픈한 거와 마찬가지가 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네. 그 비번을 계속 이렇게 보안의 중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비밀번호를 우리는 저도 한 10개 넘게 쓰거든요. 근데 네. 그걸 기억하기도 어려워서 적지만은 이렇게 양산하는 무슨 그런 틀이 있지 않나요? 아, 주기적으로 뭐. 바꿀 때 잊어 안 먹게 이게 어떤 공식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제주도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번에 제주도 다음이니까 뭐 서귀포 뭐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무슨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없죠. 근데 다만 네. 이제 보안의 요소들이라는 건 있어서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아이디 비번을 어떤 루틴에 걸쳐서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루틴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무작위로 가는 것이고 사실상 가장 좋은 비밀번호는 우리가 그래서 OTP를 쓰잖아요. 원타임 패스워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처럼 결국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예전에 뭐 북한 해커들이 아까 저 휴대전화 얘기했지만은 네. 제 휴대전화를 많이 공격을 하는데 저는 두 번인가 당했어요. 근데 술 먹은 다음날에 다운하자마자 큰일 났구나. 원래 저는 누군가 파일 보내면 꼭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웬만하면 또 파일 열어보지도 네. 않고 모르는 사람 건 절대 열지 않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열자마자 다행히 그 즉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실수를 포맷 시켜버리거든요. 네. 일단 전원부터 일단 띄워버리고 연결부터 레서부터 탁 끌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두 번은 당했지만 정보 새나갈 틈이 없이 제가 조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1초면 다 나가나요? 1초 정도는 걸렸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제가 보기에 크게 무리는 없으셨을 네, 것 같아요. 바로 떼어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 아까 저 비밀번호 바꾸려고 했는데 휴대전화 지키려면 그 다운로드 이런 것도 신경을 엄청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해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승인 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결국은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첨 파일을 열어봐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를 해줘야 그 행위가 결국 승인 사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경우가 일반인들이 접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운받는 부분들은 최소한 내가 이걸 왜 받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북한 해커들이 다 올 것 같아. 네. 아, 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됐지? 뭐 궁금해서 저거 어떻게 무슨 말하지 볼 것 같아요. 아마 네. 중국 나와서 보면. 네. 근데 중국에서 보는 거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북한하고 지금 중국하고 연결된 랜선이 한 6천 회선 되는 걸로 코로나 전에 파악됐는데 지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앉아서 해킹 가능한가요? 한국에?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중국이 꼭 안 나와도? 아, 왜냐하면 어차피 인터넷 연결이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VPN이라고 하는 우회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공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걔네들도 다운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어, 걔네들도 훈련됐겠지 뭐. 훈련된 사람만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네. 아무리 훈련이 되었어도 내가 보고 싶은 내용물과 네. 내가 봐야 될 정보와 내가 이거 그런 것들은 너무도 많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는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돌들이라든가 지금 뭐 북한은 야동이 제일 인기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언론 보도를 되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산 제품을 쓰면 안 된다. 네. 뭐 라우터도 쓰면 안 된다. 뭐 설비도 쓰면 안 된다는 게 뭐 백도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는 가급적 안 할 건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저 정보라 이런 것들을 있다. 탈취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의 것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좋아하는 그 야구 동영상을 보는 순간 그걸 열어보는 순간 그 저 유혹을 이기느라고 모지는 걸 쓸 건데 아마 북한은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노출돼 가지고 예. 어쩌면 뭐 그 영상에 대해서 그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북한은 그런 거가 한국 드라마 비해서 야동이 3배 더 비싸게 팔린다고 아, 그렇습니까? 엄청 신기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 TV도 19금 영화가도 야한 거 막 나오고 하는데 거기는 워낙 이런 게 봉건 시대처럼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거 한장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좀 코드 심어서 보내는 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아 그 6천 회선 정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김숙희나 라자루스처럼 유명한 애들이 네. 꼭 중국의 어느 방을 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북한 내부에 앉아서 중대장 동지 딱 하면 오늘 과제는 당에서 지시했는데 뭐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소가 중요하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북한 내부에서 이런 그럼 중국이 다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 자기들이 선 다 거쳐서 나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선도 있지만 그 네. 선에 물려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다 보지 못한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내가 들여다보고 싶 이건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어떤 신뢰도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한 리스크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걱정해야 될 상황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본 의미는 중국에서 들여다보다가 아 얘들이 맨날 해킹해 가네 하고 또 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들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뻔쩍하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해킹 열심히 잘해주면 지들이 도중에 또 뺏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정보 들어가다가 내가 문 못 열었는데 북한이 열면 중국도 같이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갖고서 만약에 행위를 한다면 서로 아는 알 수 있겠죠. 아 이렇게 가면 제가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순간 그거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어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공지한 대로 오늘의 핵심은 그 세계의 유명한 해커 조직들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선언했다가도 결국 다 뚫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인트라넷을 쓰기 때문에 뚫지 못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내부 인트라망에 우리가 6천 회선이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 할지라도 네. 이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그 독립망을 의미하는 건데 네. 이 독립망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인터넷과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섬이다 섬이다 여의도다 여의도다 그러면 여의도를
다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헤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못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네. 수영해서 들어가잖아요. 대신 힘들지. 네. 힘들죠. 대신 마찬가지로 우리는 USB라는 단말 장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드웨어로 함으로써 바깥의 것을 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결 수단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의도에 다리가 놓여지잖아요. 그러면 오갈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산 영도교처럼 이렇게 딱 열려서 바다가 되면 못 건너겠죠. 근데 이게 딱 내려가서 붙는 순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터넷 연결된 인터넷도 연결돼 있고 인터넷도 연결 인터넷도 네. 연결됐다. 이름이 그게 바로 다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전문적으로 이제 망 연계 장치라고 하는데 망 연계 장치를 통해서 넘어 들어갈 때는 여기에 대한 무결성이 입증이 되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계적으로는 입증이 되지만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라는 것은 야동 누군가 다운받게 만들면 그쵸? 오염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아, 그 이자처럼 그 우리가 인트라넷에 지금 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가령 아마 김정은 싫고 뭐 혹은 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USB 같은 거 딱 줘가지고 인트라넷에 연결해서 오염시키라 만약 지시 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은 안전해요? 안전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 이렇게 수영을 해서 들어갔다가 여의도에서 수영하고 나오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왔는지 얘가 수영해서 오는 동안 보락률이 높잖아요. 예. 나가는 동안도 보락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드린 건데 결국 완전히 독립된 상황에서는 단말마다 그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장비가 시작됐다. 그렇죠. 정보를 얻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시키면 안 되겠다. 그 사람 죽겠네요. 목숨 내걸어야 되네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북한 해커들이 다 본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야 쟤들이 방법 다 알려주네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꼭 다리 건너고 뭐 이런 거 하면 네. 근데 뭐 그건 북한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뭐, 거는 뭐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그만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오늘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제가 기술적인 얘기들은 다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고요. 인터넷 환경에 우리가 얼만큼 막 되게 빨라지고 되게 다양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요소까지도 확장이 되어진다면 똑같은 정도의 보안 수준을 가져야 이 상황 하에서의 안전함이 많아지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 우리가 그 되게 큰 집에 살아요. 되게 큰 궁전에 살아요. 근데 경찰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몇 개고 창문이 몇 개고 여기에 잠금 장치는 몇 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내 집에 대한 완벽한 보안이 이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궁전 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뭐 워낙 복잡하게 그렇죠. 현대사회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김정은이 우리 뉴스 나올 때 보면 아이폰인지 뭔지 안 되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예. 아이패드도 쓰고 있고 네. 지는 인터넷 할 거란 말이죠. 네. 와서 주소나 TV도 뭐 마음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컴퓨터는 외부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꾸로 김정은 핸드폰을 딱 찾아서 꼭 컴퓨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은 가능한데 현실상은 얼마 되는지 아 그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냥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김정은이라는 그니까 이 몇 대를 쓸지를 모르잖아. 예. 핸드폰이 몇 대일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특정화지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 그것들을 그 아까 제가 말한 아이디 패스워드 교환 주기보다도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정보가 있을 것이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또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김정은 노트북은 아이패드는 지키고 있겠죠? 그 안에 아무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는 용으로만 쓰고 그렇죠. 아
그렇죠. 김정은 핸드폰에 우리처럼 나보다 전화번호가 적게 훨씬 적게 들어있을 거예요. 아니 전화가 필요 없잖아요. 버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북한복 야 아무개 찾아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네요. 예. 들어가 그 우리가 노력이 위해서 얻을 것 별로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뭐 그러면 저 우리가 북한의 그 인터넷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오염을 시키지 않고 특정 어떤 뭐 기관에 접속해 가지고 정보만 싹 뽑아온다 하면 그거는 흔적 안 남기고 가능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흔적 남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해킹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킹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탈취당하거나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장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조금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들이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 만약에 이것들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한 군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다른 한 군데서 벌어지고 또 다른 한 군데서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의 목적이 물체를 탈취하는 걸 해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켜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냐 이거는 해킹에 대한 어떤 정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이디 비번 바꾸고 다운로드 함부로 받지 말라 뭐 이런 물론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기업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킹을 막자면 뭘 해야 됩니까? 해킹의 수준, 그러니까 공격의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난 최고 수준의 공격을 막아야 돼. 내 진짜 방어 수준은 최고 단위로까지 할 거야. 그러면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구비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인식의 문제가 되겠죠. 막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뭐 백업 그러니까 이게 딱 다운돼도 네. 다시 백업 시킨 걸 다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것들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특히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구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만 이게 보안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서비스의 영역에서 이중화를 아마 구축해 놓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제 공격과 어디까지의 장애를 내가 생각하는 일상의 범위 안에 넣을 것이냐. 좀 어려운 말 같긴 합니다만은 좀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환경에서 이 보안을 어디까지 중요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라면 우리 집에 가령 이 CCTV 감시 방범 카메라를 달았는데 네. 이거 틀리면 큰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하면 그 정도 레벨까지 갖춰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기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리고 내가 통하는 목소리가 밖에 들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들려도 된다. 그렇죠. 하면 그건 포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네. 보안 얘기는 여기까지 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지금 핸드폰 개인정보가 털취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범죄.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우리 부모님이 당할까 걱정하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당할까 걱정하는 범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가령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 뭐 털리고 막 그런 건가? 역시 우리 기자님은 좀 더 고차원적. 네, 저는 사실 그 보이스피싱을 얘기했는데 보이스피싱. 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피해액이 제가 알기로 수조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보이스피싱의 전제도 개인정보가 털리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의 신상정보가 털리는 것 이것도 개인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정보가 나가서 발생할 위험은 내 의료 데이터가 우리 기자님 만약에 혈압이 높은 분인데 그런 분에게는 혈압에 대한 약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범죄, 그러니까 신뢰, 사회적 비용,
근데 그 해킹을 통해서 그게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렇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사회를 후퇴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듣고 났는데 머리에 남는 거 없다. 그러면 아, 해킹의 시즌이구나. 아이디 한번 바꿔볼까? 패스워드. 다운로드 아무나 받지 말고 꼭 받아야 된다면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 한번 해서 확인하고 받는 게 좋겠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된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또 해킹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예, 이 왕 대표님 수고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